바로 회사 가서 나오니까 이렇게 갈래. 안녕하십니까, 솔베이 농원입니다. 오늘도 또 마늘밭에 나왔는데, 아, 이 마늘이 진짜 이런 면에 이렇게 병충해가 많은지, 지금 우리 좀 마늘밭에 이게 무름병하고 그다음에 균핵병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를 보니까 어떤 거는 이제 고자리팔이 피해가 나는 것도 이제 가끔 있더라고요. 고자리팔이 피해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뿌리를 파보니까 고자리팔이가 이렇게 뿌리를 갖다가 파먹는 게 하나 딱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약을 지난번에 한번 살충제 방제를 한번 했는데 주말에 이제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연면시비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토지에 완전히 뿌려서 연면시비 하는 것보다 입지에 가루로 해서 이렇게 마늘밭에 뿌려놓게 되면 또 훨씬 더 방제 효과가 좋다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비가 예보가 돼 있을 때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입지에 사왔습니다. 토지탄이라고. 입지 약도 이거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약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토지탄. 토지탄으로 마늘 밭에 골고루 해서 뿌리 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뿌려줄 겁니다. 뭐 보고 뛰어가는 거야, 쟤? 야, 이 마늘 재배가 그 시기별로 약 이런 방제를 갖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게 마늘이 병충해가 금방 커진다는 걸 갖다가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. 고자리팔이 방제도 걸음을 갖다가 밑걸음 할 때 그때 좀 넉넉히 해가지고 방제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지금 위에 마늘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그 위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비 소식이 없으면 또 이런 입재 갖다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비 소식이 있는 거 보고 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농사가 바로 때가 그 때를 놓치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다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갖다가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. 하여튼 고자리팔이 방제도 안 하면은 결국은 마늘이 수확량이 진짜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파리도 보니까 또 한 두 번 정도 방제를 했는데도 입마른 병이 살짝 온 건지 또 끝이 좀 말라가는 게 또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해서 꾸준히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솔베이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